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그 악 속에 오히려 선의 길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아주기를 성급히 바라면 그 선 속에 악의 뿌리가 있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슈베르트의 송어를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이라입니다. 첫 곡으로 슈베르트 송어를 피터 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817년 슈베르트는 가곡 송어를 작곡했고 그해 포그리 슈베르티아드에서 초연했습니다. 이 가곡은 송어가 유쾌하고 명랑하게 뛰도는 광경을 그렸습니다. 가곡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데요. 거울같이 맑은 시내에 송어가 화살처럼 헤엄치며 놀고 있습니다. 작중 화자는 이리저리 헤엄치는 송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어부가 송어를 잡기 위해 낚시를 들이웁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맑아서 송어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부는 물을 흐려놓은 후에 송어를 잡았고 작중 화자는 어부의 속임수에 걸려든 송어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간혹 송어를 숭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숭어는 틀리고 송어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맑은 시내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송어가 민물고기고 숭어는 바닷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오중주에 송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가곡 송어의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전체를 통해 신선한 느낌이 발산되고 마치 깊은 산 속의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상쾌한 기분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곡의 음악적 구조가 완만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슈베르트의 청년다운 패기와 순수가 넘치는 걸작입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도 함께 하시는 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2시에 처음으로 출첵해 주셨네요. 복면 X님, 우리 반장님 민방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보은주님이 엥 하고 그 민방위 누구나 우리가 익숙한 그 소리를 내주셨고요.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최근담으로 시작하는 오클 함께한다고 해주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면 X님이 시를 쓰셨네요. 이것 때문에 정우에 꼴찌를 했다고. 어떤 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아주 가끔 내가 되고 싶다. 매번 하던 일도 멈추고 매번 하던 생각도 멈추고 산다는 건 그 옛날 살았던 일들의 반복. 오늘은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싶었다. 머리 길이 2cm. 아니, 머리를 묶고 싶다. 길러야지. 기른 후 머리를 풀어헤치고 싶다. 아우, 뭐 연마다 주제가 각각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애는 나다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살고 싶다. 복면 X로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연은 뭐 항상 늘상 하던 행동과 생각을 좀 멈출 필요가 있다. 우리 삶에도 쉼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셨고 세 번째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나다움을 또 피력을 하셨네요. 좀 사연이 어려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싶지만 아직 2cm다. 하지만 머리를 또 묶고 싶다. 네, 머리를 풀어헤치고 싶고 묶고 싶고. 근데 머리 길이가 2cm니까 묶지도 풀어헤치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신 거잖아요. 얼른 기르세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야한 생각 많이 하면 금방 기른다고 하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바보은주 김은주 님도 시를 쓰셨네요. 오늘 시 퍼레이드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죠.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화살보다도 더 빨리 헤엄쳐 뛰노네. 나그네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를 바라네.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를 바라네. 젊은 어부 한 사람 기슭에 서서 낚싯대로 송어를 낚으려 하였네. 그걸 내려보면서 나그네 생각엔 이리 맑은 물에선 송어가 안 잡혀. 이리 맑은 물에선 송어가 안 잡혀. 젊은 어부는 마침내 성을 내어 흙탕물을 일으켰네. 아, 그 강물에 이리하여 이익고 송어는 낚여 올렸네. 마음 아프게도 나그네는 보았네.
마음 아프게도 나그네는 보았네. 아, 이 시, 거의 시를 넘어서서 막 노래 가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요. 너무 맑은 물에는 송어가 안 살죠. 그래서 일부러 흙탕물을 일으켜서 송어를 낚여 올렸는데 그 과정을 이제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고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느낀 그 시를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좋은 시들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네요. 아, 그리고 수정당님이 저도 왔어요 하셨어요.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스토리 클래식을 쭉 하다가 이번부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백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한국인들은 어떤 클래식들을 좋아하고 즐겨 듣는지 이 시간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백선. 오늘 감상하실 곡은 베토벤 교향곡 3번 1악장,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2악장, 헨델의 세르세 중 라르고,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4악장,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 슬라브의 무곡 2번, 총 7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은 말 그대로 환영에 실존했던 영웅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베토벤이 너무나도 존경했던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존경하는 나폴레옹을 위해 작곡을 했고 그 곡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며 교향곡 3번 영웅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곡은 바로 1악장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원 악보에도 나폴레옹에게 헌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를 하며 이를 안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을 했고 그로 인해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 3번 영웅 원제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다라는 제목은 베토벤 스스로가 무참히 찢어버리고 새로운 작명을 했습니다. 그 장명이 바로 어느 영웅에게라는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교향곡 3번은 영웅이라는 제목이 탄생한 것입니다.
1786년 모차르트 30세 때의 작품으로 같은 해 12월 빈에서 작곡돼 이듬해 초에 프라하에서 모차르트 지휘로 초연됐습니다. 프라하라는 이름은 그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모차르트에게 있어서 프라하는 인연이 깊은데 가극 피가로의 결혼이 대성공을 거두고 돈 지오반니는 프라하 시의 요청에 따라 작곡됐기 때문입니다. 49개의 교향곡 중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티없이 상쾌하고 단란한 곡입니다. 그침없이 솟아나는 듯한 모차르트의 악상은 도처에 걸쳐서 발휘돼 있습니다. 전화하고 현란한 18세기경의 귀족이나 궁정의 일면을 대표하기에 알맞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향곡의 특징은 전체가 3악장으로 나뉘어 모차르트 특유의 미뉴에트 조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5월 16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100선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면X님이 오늘 클래식 맛이 좋습니다. 싱싱해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우리 상해임시정부 NZ 지부장님도 반가워요 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보원주 김은주님이 개인적으로 가곡 사랑을 좋아한다고 들려달라고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였습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